안녕하세요. 나 혼자 탄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내 주행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운전을 하는지 어느 부분을 유심히 보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나와봤습니다. 그럼 함께 출발하시죠. 자, 전방 우측에 나오려는 차량 대기하고 있죠.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죠? 이런 차들 위험한 거예요. 그럼 좌측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죠. 저렇게까지 나와서 직진하는 차량들을 방해를 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저렇게 나와 있다면 좌측 사이드 미러를 확인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지금 버스도 마찬가지예요. 좌측 사이드 미러를 확인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공간이 있다면 살짝 넘어가서 가도 되지만 공간이 없다면 절대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일단 브레이크를 밟아서 내 차량의 속도를 떨어뜨려 놓는 게 좋습니다. 자, 앞에 사거리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 신호를 여러 번 확인해요. 신호를 여러 번 확인하면서 혹시 신호가 바뀌는지, 아니면 들어오려고 우회전 대기하는 차량이 있는지 유심히 관찰하면서 저는 사거리를 지나갑니다. 자, 코너길이라고 브레이크를 무조건 밟진 않아요. 언덕의 코너길일 경우에는 오히려 평소보다 악셀을 조금 더 많이 누르기도 합니다. 자, 전방 신호 확인하고 미리 브레이크 부드럽게. 저는 그리고 브레이크를 이렇게 밟고 멈추게 된다면 룸밀러, 사이드미러를 한 번 정도 확인해요. 혹시나 멈추지 않고 달려오는 차가 있는지 그냥 한번 봐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차량도 신경 쓰세요. 선을 밟고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자, 보이죠? 선 과하게 밟고 넘어오죠? 이런 차들은 조금 신경 쓰고 계시는 게 좋아요. 전방에 서 있는 차량 확인해주고, 문이 열릴 수도 있어요. 그죠? 확인해주고 계셔야지 됩니다. 좌측 깜빡이. 앞에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저는 악셀에서 일단 발을 먼저 떼요. 그리고 정말 멈춰야 될 때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녹색불로 바뀌어 있지만 가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측 출발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우측에 저보다 느린 차량들이 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꼭 신경 쓰고 계셔야지 됩니다. 이렇게 평범한 길에 나머지 차로는 다 막히고 내가 다니는 차로만 막히지 않는다면 빨리 달리시면 안 돼요. 누군가는 제 앞으로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런 큰 차가 앞에 서 있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큰 차의 뒷 유리를 통해서 앞 신호등을 확인하는 편이에요. 어떻게든 내 앞 신호등을 내가 직접 확인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앞차가 움직인다고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신호등을 내가 눈으로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전방 신호등 빨간불이죠. 미리 확인하고 앞차 브레이크 밟으면 저도 브레이크 밟을 준비, 그리고 앞차가 점점 가까워진다면 그때 브레이크를 밟으시면 돼요. 이렇게 멈춰서게 되면 저는 꼭 한 번씩 우측, 좌측, 룸밀러까지 확인합니다. 어떤 차량들이 오고 있는지, 내 주변에 어떤 차가 있는지 내가 미리 스캔을 한번 싹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확실히 근데 보는 버릇이 생기면은 안전운전에 도움이 됩니다. 내 차로 잘 지키고 연결되어 있는 차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신호등 또 바뀌었죠? 브레이크. 앞차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멈춰 서시면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측 사이드 미러, 화물차 조금 빨리 오고 있죠?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냥 확인하는 겁니다. 꼭 확인을 해야지만 어떤 부분이 안전하다가 아니라 내 주변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내가 파악하고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지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신호 바뀌었죠? 유도선 따라서 직진할게요. 좌측으로 한 차로만 들어가겠습니다. 또 신호 바뀌었죠? 전방에 빨간불에서 좌회전할 거예요. 좌측 깜빡이 켜고 2차로에서 좌회전할게요. 너무 대충 넘어가서 서 있죠? 차라리 조금 더 들어가면 엉덩이가 더 깔끔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 너무 대충 머리만 들어가 있어서 직진하는 차량들이 불편할 수 있어요. 지금 좌측 사이드 미러 보면은 좌측에 있는 차량 엉덩이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죠. 하지만
여기 앞에 공간은 아직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더 와서 엉덩이를 깔끔하게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쵸? 뒷바퀴가 아직 넘어오지 않았죠? 시금시금 앞으로 와서 많이 엉덩이를 집어넣었네요. 자, 지금 제가 있는 1, 2, 3차로가 다 좌회전 차로예요. 자, 정상적으로 1차로는 유도선을 밟고 2차로는 정상적으로, 3차로는 조금 넓게이지만 제 각기 멋대로 돌 수도 있으니까 꼭 확인하셔야지 됩니다. 2차로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1차로에 있는 차량이 조금 넓게 돌려고 했었어요. 지금 제 차랑 아주 살짝 불안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미리 캐치하고 있으셔야지 돼요. 좌측으로 차로 변경할게요. 1, 2차로만 지하차도입니다. 지하차도에서는 저는 절대 차로 변경을 하지 않습니다. 전방 차량들 신경 쓰고 연결되어 있는 차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계속 직진이에요. 자, 버스도 지금 엉덩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죠? 우측 살짝 확인하고 살짝만 옆으로 연결되어 있는 차로, 헷갈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우측 깜빡이 켜고 들어갈 거예요. 우측에 있는 스타렉스 차량 확인하고 점점 멀어지죠. 그럼 부드럽게 들어가시면 돼요. 저는 1차로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렇게 차로가 많은 경우에는 2차로 혹은 3차로를 추천드립니다. 3차로만 있는 차로에서는 2차로를 추천드리고요. 2차로만 있는 차로에서는 1차로를 추천드려요. 자, 신호 바뀌었죠? 출발하면서도 좌우측 슬쩍 확인해주고 있어요. 좌측에 빨리 오는 차량, 우측 멀리도 빨리 지나가는 차량, 이런 것들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혹시 차로 변경을 할 때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신호 바뀌고 있죠? 1, 2차로는 좌회전 차로예요. 2, 3, 4차로가 직진 차로입니다. 이럴 때 저는 2차로에 있는 차량이 무조건 좌회전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혹시 직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유심히 한 번 더 관찰하면서 직진을 하는 편입니다. 자, 신호 바뀌었죠? 우측에 있는 차 신경 쓰세요. 브레이크 부드럽게, 우측 깜빡이 켜고, 우측에 있는 차량 많이 가까워지지 않죠? 그럼 부드럽게 신호 여러 번 확인, 우측에 합류되는 차 꼭 신경 쓰고, 자, 신호 또 한 번 신호, 좌측에 멈춰 있는 차 신경 쓰고, 룸미러 한번 슬쩍 보고, 좌측으로 차로 변경 한번 들어갈게요. 좌측에 줄 서 있는 차량이 우측으로 차로 변경할 수 있어요. 꼭 신경 쓰면서 운전하셔야지 됩니다. 제가 계속 신경 쓰고 신경 쓰고 신경 쓰고 하니까 운전 정말 신경 쓸 거 많을 것 같죠. 하지만 저처럼 운전이 조금 익숙해진다면 무의식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슬쩍,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아무 의지 없이 그냥 보게 되는 거예요. 전혀 보는 거에 대한 에너지 소비가 1도 없습니다. 그냥 보는 겁니다. 우측으로 차로 변경 한 번만 더. 화물차 멀어지죠? 자, 우측에 합류되는 큰 차들 꼭 신경 써야지 됩니다. 아시겠죠? 신호 여러 번 확인, 좌측으로 한 차로만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먼저 들어오는 차 있죠? 이런 거 꼭 신경 쓰고 천천히 차로 변경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차가 빠르게 움직이지만 좌측으로는 차가 느리게 차로 변경을 하는 거예요. 한 차로 더 들어갈게요. 1차로까지 브레이크 살짝, 자, 신호 여러 번 확인, 우측 사이드미러 한번 슬쩍 바라보고, 룸미러도 한번 슬쩍, 앞차와의 적당한 안전거리 텐션 유지해주고, 우측으로 차로 변경에 한 차로만 들어갈게요.
후방 차량 아주 미세하게 멀어지고 있죠. 그럼 부드럽게 들어갑니다. 좌측 사이드미러 한번 슬쩍. 우측에 합류되려는 차량. 다시 한 번 더 좌측 사이드미러 슬쩍. 자, 전방 신호등 지금부터 확인. 빨간불이에요. 그럼 브레이크 부드럽게. 멈춰 섰다면 룸밀러랑 좌측 사이드미러 한번 슬쩍. 이렇게 운전하시는 거예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안전운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